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걸 출생이라고 그러죠. 돌아가실 때까지 그걸 임종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예. 자, 출생해서 쭉 살다가 임종할 때까지 이렇게 되어지는 인생 속에서 이게 80년도 갈 수 있고 90년도 갈 수 있고 관리 잘하면 좀 더 살기도 하고 관리 못하면 좀 빨리 끝나기도 하는데 보통 남자는 한 80쯤 살고 여자는 90쯤 살면 지금은 조금 적당한 것 같아요. 남자가 성질이 급해서 그런지 관리를 못해서 그런지 빨리 죽어. 그러니까 여자들이 90까지 사는 거 보면 독허긴 독허인가 봐. 여자들이 좀 더 오래 살아. 정확하게 6년 더 삽니다.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6년 연하의 남자하고 살면 같이 죽습니다. 예, 평균 수명으로 그렇다 그 말이요. 자, 그런데 그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간이 겪는 모든 일, 하는 모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게 뭘까? 좋은 대학에 합격하는 걸까?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걸까? 어떤 좋은 사업을 해서 복을 받는 걸까? 그러면 다 여러 가지로 사람 따라 다르겠지만 내가 오늘 가장 중요한 것 딱 두 가지만 추천할게요. 가장 중요한 것 첫째, 예수님 만나서 구원 받는 거. 네. 할렐루야. 네. 예수님 만나 구원 받는 게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시작. 네. 그렇지. 그러면 이거는 이제 사는 것은 육신을 가지고 육신. 예. 왜 갑자기 또 육신을 가지고 몇 년을 살아 우리가? 80년, 90년 산다니까. 이렇게 살다 죽으면 이제 영혼을 가지고, 예. 영혼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 할렐루야.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천국 가면 지가 이제 몇 년만 고생하면 돼야 이제. 80, 90년만. 에이. 근데 금식을 해도 몇 년만 하면 돼. 무슨 소리요?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아니, 왔잖아, 이만큼. 그러니까 이제 이만큼만 굶어도 이만큼만 굶으면 되고, 먹어도 이만큼 먹어. 이제 그냥 이밖에 안 남았어, 이제. 사람, 어떤 사람, 여기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기 왔으니까, 가지껏 이제는 별거 아니다, 이제. 천국만 가놓으면, 예수님 만나 구원만 받아놓으면, 나머지는 다 별거 아닌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사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만나 구원받는 거고, 두 번째는 결혼하는 겁니다. 남자는 여자를 만나고 여자는 남자를 만나서 뭐 하는 거? 그 증거, 결혼이 중요하다는 증거 하나 대드릴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군에 들어가느냐? 한 번 기도하고 가거라. 바다에 배를 타고 떠나느냐? 두 번 기도하고 떠나거라. 결혼하냐? 세 번 기도하거라. 세 번 기도. 결혼은 군대보다 바다보다 훨씬 중요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결혼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선물입니다. 인간이 원해서 한 게 아니고. 자, 창세기 2장 18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저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담이 하나님 여자 하나 만들어주세요 요구해서 얻은 게 아니라, 아담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살았어. 근데 하나님이 뭐가 좋지 않다? 독처하는 건 좋지 않다. 하나님이 말씀하면 제발 따지지 좀 말고 그대로 받아들여. 알지도 몰라가지고. 독처하는 것은 보기에 좋지 않다. 시작. 독처하는 것은 보기에 좋지 않은 거예요. 보기만 안 좋은 게 아니고 냄새도 안 좋아. 냄새도. 자, 창세기 2장 21절 이하를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비뼈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이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가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아,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부부는 완벽합니다. 완벽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잘못 살아서 생긴 거지 만남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얼치 시작.
근데 사람들은 다 뭐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해? 잘못만. 아니요, 아무리 잘 만나도 문제는 생겨. 그러니까 만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삶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는 내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많은 거, 말하는 것은 그러면 이제 와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말이지, 말하는 나도 중요하지만 듣는 여러분도 중요합니다. 자, 하와를 만들어서 보냅니다. 그때 여러분이 남녀가 만나서 가장 달콤하게 쓴 말, 들은 말이 뭡니까? 킥해봐야 사랑해, 보고 싶어, 하루가 1년 같다, 뭐 그런 정도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남자한테 그런 얘기 들어본 사람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가장 여자에게 최고의 사랑의 고백을 한 게 누구요? 아담이야. 그렇게 만났을 때 아무 문제 없었는데 문제가 어디서 생기느냐? 잘못 살면서 문제가 생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만남에 탓하지 말고 삶을 탓해라. 만남을 탓하지 말고 삶을 탓해라. 시작. 이거는 누구한테 내가 해준 얘기예요? 지금 이미 만나버린 사람한테. 안 만난 사람한테는 그렇게 얘기하기 전에 만남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네? 그러니까 어떤 말이 모든 이에게 똑같은 건 아니에요. 어떤 이에게는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어떤 이에게는 저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삶의 형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맺을 결, 혼인할 혼, 결혼. 뭐냐? 남녀가 정식으로 부부관계를 맺는데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아름다운 모델의 결혼이 뭔가를 가르쳐주고 잘못된 결혼이 뭔가를 가르쳐주면서 오늘 여러분이나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은 지표를 삼기를 바라요. 예,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 그러니까 이삭의 엄마가 127살에 죽습니다. 몇 살에 죽어요? 예, 자, 아브라함 부인이 누구요? 사라. 그 다음에 아들이 나왔어요? 뭐요? 이삭. 127살에 죽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10살이 많으니까 137살입니다. 이삭은 100살 차이니까 37살입니다. 네. 자, 창세기 23장 1절을 봅니다.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라. 네. 그러니까 사라가 127살 때 한 사람 나이만 알면 세 사람 나이는 그냥 알아. 137, 37. 근데 일반적으로는 남자가 먼저 죽어, 여자가 먼저 죽어? 남자가. 그런데 이 사라가 먼저 죽는다, 이거는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능한 한 여자가 오래 사는 게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낫겠더라고, 일반적으로. 왜냐, 남자가 먼저 가면 여자는 좀 편해요. 세상 편해요. 근데 여자가 먼저 가면 남자는 너무 불편해요. 가만히 보세요. 그러니까 혼자 된 여인은 편한데 혼자 된 남자는 불편합니다. 네, 불편해. 네, 두 번째, 먼저 갈 때 되게 아파서 누워있다 가거든요. 자, 남자가 아프면 여자가 수발을 잘 들어주기가 좋은데 여자가 먼저 가면 남자가 수발 들기가 참 어렵습니다. 똑같지 않아요. 예, 뭐 다수발이라고 하기에는 이 하는 은사가 조금 달라. 그래서 남자들은 항상 미리 이거를 땡겨서 고마워하고 사세요. 언젠가 내가 당신보다 6년 먼저 갈 때 내 뒤에 수발을 들어줄 걸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감사하고 사시기를 바래요. 여보 고마워. 옳지. 시작. 그 여보 고마워를 진심으로 느낄 때 그거를 사람들은 철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그 철이 조금 일찍 들어야 되는데 계속 안 들다가 죽을 때 철들어. 그래서 나온 말이 있어. 철들자 죽는다고. 그래서 꼭 부탁하는데 철은 좀 땡겨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아내 이삭을 장례를 잘 치러줍니다. 아, 훌륭합니다. 창세기 23장 9절입니다. 시작. 그로 그 밭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내게 주게 하되 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서 당신은 내 소유의 매장지가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사라의 요즘 말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요? 묘지를
요 사라의 묘지를 막벨라 굴을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가지라고. 참 아브라함 훌륭한 거 보세요. 그냥 주는데도 그냥 안 받고 돈을 딱 주고 삽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지만 믿음의 사람은 삶의 매디마다 그렇게 깔끔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데만 써먹는 게 아니라 삶의 과정과정을 깔끔하게 사는 데도 믿음이 필요하다. 옳지 옳지 옳지. 참 좋은 말입니다. 참 좋은 말입니다. 자, 그리고 3년이 있다가 사라가 죽은 뒤 3년, 그러니까 이삭이 40살, 아브라함이 140살에 아브라함이 이삭 장가를 보냅니다. 자, 왜 3년 있다가 보낼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깜짝 놀란 게, 우리나라 사람들 사람이 죽으면 3년 있다 뭐 해? 에? 탈상하잖아. 아휴, 그걸 그 4천년 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알았는지. 3년 있다 탈상을 딱 하고 그 다음에 아들을 이삭을 보내는 게 창세기 25장 20절입니다 시작. 이삭은 40세에 누구를 취해요? 그렇지, 리브가를 취합니다. 몇 살에? 40살이니까 몇 년 지나서 엄마 죽고, 그 봐, 그러니까 3년 있다 뭐 하고? 탈상하고 장가를 딱 보냅니다. 아, 제가 계속해서 나옵니다만은 하나하나 하는 게 아브라함이 너무 완벽해. 흠잡을 게 없어. 흠잡을 게. 엄마 죽자마자 자식을 결혼시키면요, 이해하는 사람은 하지만 뒤에서 꿍시렁대는 사람은 또 꿍시렁댑니다. 어떻게 처음 맞추니까 금방 됐는데도 이렇게 아들이 장가를 보내야 세상에. 더군다나 아내 죽자마자 남편 재혼하면요, 세상에 미리 있었나 봐 또. 아니 뭐 가는 거야 뭐 재혼하는 거야 뭐 아무 상관은 없다마는 그래도 잘 들어서 다시 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구설수에 오르는 삶을 살지 않는다. 옳지. 시작. 그러니까 내가 그것이 사실이건 아니건 간에 그런 구설수 오르는 삶을 안 살아. 예, 그러니까 어디 나오느냐?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냐. 다시 말하면 판단은 하지만 판단받을 짓을 안 하는 거. 그게 신령한 사람이에요. 근데 계속 판단받을 짓을 하고 산다는 것은 뭐 하지 못한 사람이요? 신령하지 못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는 과정이 너무 아름다워. 그 아름다운 모델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줄 테니까 꼭 여러분 자식 결혼시킬 때 그렇게 시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너무 놀라운 게 그 4천년 전에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 장가를 그렇게 잘 보내는데 어쩌면 요새 살면서도 그렇게 어리하게 보내냐 그 말이에요. 바보같이. 그 옛날 사람도 똑똑했는데. 자, 그럼 어떻게 보냈길래 목사님이 저렇게 감탄을 하는가? 창세기 24장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그만. 나이 많아 늙었을 때가 몇 살이요 지금 저게? 그렇지, 요때입니다. 요때 140살 늙었고 여호와께 범사에 뭐를 주었더라? 복을 주셨더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누구에게? 그렇지 그렇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으라.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해라. 아, 그러니까 여자는 아무 데서나 고르는 게 아니다. 지금 저 말이 의미하는 건 세상에서 여자 골라오지 말고 어디에서? 교회당에서 골라와라. 지금 요즘으로 가져오면 세상에서 여자 골라오지 말고 교회당에서 골라와라 하고 뭐를 해서? 기도를 해서 내보냅니다. 자, 여기서 일단 하나 깨달읍시다. 아, 결혼은 기도로 시작하는 거다. 옳지. 시작. 그렇지 그렇지. 아, 결혼은 기도로 시작하는 거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종이 가만히 떠날 때 아브라함이 창세기 24장 7절을 보세요.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이르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려 하였으니 그가 그 사자를 누구?
이 사자가 누구요? 천사예요, 천사. 하나님의 사자를 너보다 어떻게 보내시리라? 앞서 보낼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러니까 기도하고 움직이는 곳 이전에 이미 누가 움직이고 있어? 그렇지, 하나님의 사자들이 움직인단 말이요. 저 구절상 자 이제 종이 떠납니다. 암담한 거야. 어디를 가서 어떤 여자를 만나서 어떤 여자를 데려오냔 말이오. 너무 이거 뭐 백사장에서 바늘 찾기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종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 이 종의 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창세기 24장 12절입니다 시작.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만 자기 하나님 여호와도 아니고 자기네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네? 주인 아브라함네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격히 만나게 해서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라고 지금 종이 뭐를 합니까? 기도를 막 하면서 오는 지혜, 기도하면서 오는 지혜를 유념하십시오. 기도하면서 오는 지혜를 유념하자. 시작. 자 이제 기도하면서 순적기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니까 어떤 감동이 오냐면 우물가로 가라, 우물가로 가라, 우물가로 가라. 그게 감동이야. 그렇지. 우물가에 가야 산림용을 만납니다. 나이트로 가면 바람용을 만납니다. 아 여자를 만나려면 어디를 가라? 우물가를 가라, 우물가를 가라. 그냥 우물가를 가. 그러면 우물가에 물 들어오는 여자가 한둘이냔 말이오. 그럼 어떤 여자인 줄 알아? 기도니까 물을 달라고 그래라, 물을 달라고 그래라. 그러면 내가 물을 달라 할 때 나를 물 주고 약대에게 물을 먹이는 여자가 있다면 응답을 알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말이냐. 사람 목마를 때 짐승 목마를 걸 헤아릴 줄 아는 여자는 훌륭한 여자입니다. 하, 요즘에 이 지금 사회의 문제가 개를, 고양이를 키울 때는 막 이뻐서 막 키우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내버려가지고 진짜. 그래가지고 길거리에 놔두는 고양이, 길거리에 떠도는 개가 너무 많아져 있잖아요. 버려진 개들, 버려진 고양이들. 그러니까 그 여자들은 한마디로 누구 같지가 아니요. 리브가 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리브가 같지가 않아. 그래가지고는 이제 우물가를 딱 하는데 마침 리브가가 물을 들어옵니다. 물을 탁 들어오는데 바람이 슉 부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이나 그때나 하얀 도포자루 같은 옷을 입잖아. 바람이 확 부니까 이쪽으로 싹 달라붙었다가 확 부니까 이쪽으로 싹 달라붙는데 36, 23, 36 제대로 빠졌어. 아 그러니까 일단 뭐는 됐다. 현상, 몸매는 됐다. 이제 응답인 줄을 모르잖아. 자, 성경에는 없습니다. 조금 힌트가 있을 뿐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영적 체험을 통해서 답을 찾아줄게요. 지금 아브라함이 기도했습니다. 종이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자를 앞서 보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 성경에 기록은 없고 보이는 건 아니지만 천사께서 리브가 보고 물들어 가라 물들어 가라. 잘 들으세요. 그거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자 없다. 이 세상은 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모르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일도 많습니다. 그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천국 갈 사람들은 내 마음을 모르게 사는데 성령이 주는 마음, 천사들이 인도하는 마음이고 지옥 가는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살지를 못하는데 그게 바로 귀신이 주는 마음이고 미혹의 영이 주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인간에게 마음으로 역사한다 그 말입니다. 자, 이 성령이 역사하고 천사가 역사하는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내 마음 나도 모르게. 봐, 내 마음 모른대잖아. 꿈 같은 구름 타고 천사가 미소를 짓는 지평선을 나르네. 내 마음 모르는데 천사가 인도하는 마음, 그게 리브가에게 준 마음. 물 들어가라, 물 들어가라, 물 들어가라.
바로의 공주에게 준 마음 목욕으로 가라, 목욕으로 가라, 목욕으로 가라. 내 마음은 아닌데 성령이 인도하는, 천사가 인도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악한 놈이 인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노래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내가 왜 이러는 줄 몰라, 도대체 왜 이러는 줄 몰라, 이러는 내가 정말 싫어. 이거는 좋은 것이 인도하는 마음은 아닙니다. 자, 요즘으로 가져와 볼까요? 야구를 보러 간다, 축구를 보러 간다, 좋은 일입니다. 문제는 예배를 빼먹고 야구를 보러 가라, 그런 성령은 없습니다. 무슨 소리냐? 예배 드리러 가야 제이에이에이에이에이. 그게 성령님이 주는 마음. 무슨 소리냐? 예배는 다음 주에 가도 되지만 야구는 이번에 못 보면 못 보니 야구 보러 가라, 그것이 악한 것이 주는 마음입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꼭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간단하게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꼭 끝자가 다자로 끝나고 귀신의 인도를 받으면 꼭 끝자가 껄자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끝나고 보면 알아. 공부 열심히 한 사람 공부하기 잘했다. 공부하는 사람 그럴 줄 알았으면 공부할 걸. 술 담배 먹고 배려버린 사람, 술 담배 안 먹고 건강한 사람 술 담배 안 하기 잘했다. 먹고 배려버린 사람 술 담배 먹지 말 걸. 화투 치고 안 친 사람 화투 안 치기 잘했다. 그럴 줄 알았으면 화투 치지 말 걸. 바람 안 피우기 잘했다. 그럴 줄 알았으면 바람 피우지 말 걸. 이거 다 해. 여러분은 인생의 뒤안길에 다짜가 많어, 껄짜가 많어? 딱 응답이다 싶으니까 가지고 간 금은 보화를 그냥 다 발라버리는 거예요. 그냥 발라버리는 거예요. 아, 참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이게 응답을 받았을 때는 투자할 줄도 알아야 돼. 창세기 24장 22절입니다 시작. 약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 세겔 중 금고리 한 개와 열 세겔 중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의 그냥 몸뚱아리다가 금땡이로 발라버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여기 온 것은 우리 주인님이 아브라함이시고 그의 아들이 이삭인데 나이가 40이라 혼인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인님께서 나에게 기도를 해주셔서 고향에 가서 색시를 골라오라 하니 내가 어디서 어느 여자를 구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물가에서 만나는 여자 중에 물을 달라 할 때 약대에게 물을 먹이면 응답으로 알겠나이다 했는데 우리 아가씨께서 그렇게 하셨나이다. 그러니 가셔서 우리 주인님의 아드님과 결혼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십시오. 참 리브가 훌륭한 거 보세요. 결혼은 제가 하는 거지만 그래도 부모님께 허락을 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결혼을 부모님께 의뢰합니다. 자, 그런 리브가 하고 야, 아무래도 너 걔하고 살아선 안 될 것 같다. 엄마가 살아? 엄마가 살아? 내가 살아! 그래요, 네가 산다 이 작거다. 그런 애들 치고 행복한가 보세요. 금방 콩깍지 벗어지면 내가 미쳤지, 엄마가 그때 더 말렸어야지. 자, 그래서 갔습니다. 부모님에게 얘기합니다. 자초지종을. 참 그 부모 훌륭한 거 보세요. 결혼은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하는 거니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부모는 본인에게 권한,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어떤 집은요, 너 개하고 결혼하면 너 호적에 지어버린다. 그런 집하고 자녀의 결정을 존중하는 집하고 너무 다르잖아. 여러분 애들 결혼시킬 때하고 좀 비교가 되지 않아? 이게 지금 내가 얘기한 이게 가장 모델입니다. 이게 모델. 자, 그래가지고는 이제 리브가에게 의견을 물으니까 어떤 여자가 금땡이 다 발라놓고 도로 내놓을 여자가 어디 있어? 에? 아니 막 귀걸이, 목걸이, 팔찌, 고걸이 다 걸었는데 안 오면 도로 내놓아야 되는데 쉬운 말이 요즘 말로 함을 받은 거잖아 지금. 함을. 그래 이놈을 다 대놓고 안 갈래요? 아니 안 가기는
여기 나 갈래요 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해서 데리고 옵니다. 자 그때 이삭은 뭐 했나 봤더니 세상에 이삭이 하는 일 좀 보세요. 창세기 24장 63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뭐 하다가 보세요. 아브라함 뭐 해요? 기도하죠. 종 뭐 해요? 기도하죠. 이삭 뭐 해요? 기도하죠. 아니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이 한 그런 말을 듣지도 못해서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아마 그러니까 누가 한 사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본인은 본인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 결혼이 인도를 받는 게 가장 완벽하다 그 말입니다. 결혼해놓고 기도하지 말고 기도하고 결혼해라. 얼지 시작. 사업 벌려놓고 기도하지 말고 벌리기 전에 기도란 말이요. 시작. 왜냐 결혼하기 전에 기도하면 며칠만 기도하면 될 거를 결혼해놓고 기도하면 수십 년을 기도했는데 아직 응답이 안 온대. 아직도 웃는 것이 꼭 들킨 것처럼 웃어요. 자, 그 결혼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되어져야 아름답습니다. 창세기 17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렇게 축복받는 결혼을 해야 돼요. 아멘. 뭐 받는 결혼? 축복받는 결혼. 창세기 24장 60절도 한번 보세요. 시작.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렇게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부인 사라 죽고 3년 있다가 이삭을 장가를 딱 보내고 아브라함도 새 장가를 딱 갑니다. 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요. 아빠 왜 엄마 탈상하고 그랬으니까 이제 나 장가 보내주세요. 이놈의 자식이 너 인마 이제 40살밖에 안 먹은 놈이 뭔 장가 이 자식아. 나는 140살이야 인마 나부터 가야지. 이게 아니잖아. 뭐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아들 먼저 딱 보내놓고 이제 혼자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장가를 딱 가는데 창세기 25장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으니 그 이름은 그두라라. 그두라하고 장가를 갑니다. 최소 이때가 몇 살이요? 에? 그렇지. 아들 보내고 바로 가도 140이고 아들 보내고 좀 이따가선 140이 넘었지. 자 140으로 쳐봅시다. 그리고 아기를 여섯을 낳아요. 그 뒤로 여섯을 낳아. 그러니까 2년 터울로 나도 152년 152살까지 살다가 176살에 죽어. 아브라함이 175세. 그러면 잘 보세요. 나는 보통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아브라함이 100살에 아들 이삭 난 것을 다 뭐라고 생각했어? 기적이라고 생각했잖아. 100살은 아무것도 아니고 150살 넘을 때까지 아들을 낳았어. 내가 거기서 우리 하나님을 알았어. 하나님은 째째하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화끈하게 주시는 분.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별명을 지어드렸어. 하화끈이라고. 마귀의 별명을 지어줬어. 마째째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봉사나 충성이나 예물이 화끈해. 근데 마귀가 역사하면 째째, 째째. 그냥 백살에 아들 낳는 힘 주고 마른 게 아니라 그냥 계속 그냥 비아그라가 자체 생산이 된 거야 아브라함. 근데 더 놀라운 건 이제 그 뒤로 살다가 다 끝내놓고 살다가 이제 늙어 죽을 때 재산 분배를 합니다. 창세기 25장 5절 이하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자 정리해 봅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몇 살에 죽었다고? 175살에.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재산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이때 몇 살 때? 75세 때. 그러니까 이삭이 몇 살에 장가를 갔어? 40에. 그래갖고 이삭이 60에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낳아. 자식을 낳아.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은 몇, 뭐예요? 이게 손자야. 그러니까 160살에 손자를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175세에 주니까, 야, 재산을 주는데 일찍 준 게 아니고 다 자수성가해서 살기 온 다음에 그때 주는 거야.